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오늘 리뷰할 시메뉴는요, 도미노 피자의 아보카도 새우 피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라지 사이즈가 27,900원, 미디움 사이즈가 25,000원이고요. 이게 오리지널 도우로 했을 때 가격이고요. 슈퍼시드 화이버 함유 도우로 선택 시에는 3,000원 추가입니다. 저는 도미노 온라인 앱으로 레귤러 사이즈 오리지널 도우로 주문했고요. 가격은 16,400원. 20% 할인받아서 16,400원에 주문했습니다. 비주얼을 보면요, 일단 통실통실해 보이는 새우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아보카도도 꽤나 큼직큼직하게 토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렌치 소스인데요, 이 렌치 소스에도 아보카도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성으로는 피클, 핫소스, 갈릭 디핑 소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새우랑 아보카도 외에도 토핑이 조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닭가슴살도 들어가 있고요. 올리브, 그리고 버섯, 토마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꽤 다양한 토핑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보카도 있는 부분을 먹었거든요. 보통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들어가 있는 아보카도로 먹을 때는 이게 생 아보카도여서 좀 식감이, 씹히는 식감이 딱딱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오븐에 구워져서 그런지 수분기가 싹 날아가면서 엄청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약간 단호박, 익힌 단호박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식감이에요. 그리고 아보카도 특유의 맛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아서, 아보카도 좀 호불호가 있잖아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요거는 괜찮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특유의 아보카도 맛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게 생 아보카도에서 느껴지는 그런 맛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닭가슴살은 좀 뻑뻑한 느낌의 닭가슴살이에요. 그리고 새우는 꽤 통실통실한 게 들어가 있는데 꼬리까지 들어가 있어서 꼬리 안 먹으신 분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렌치 소스랑 되게 잘 어울려요. 이 렌치 소스는 기본적으로 사워크림 같거든요? 그런 맛에다가 되게 감칠맛이 느껴지는데요? 이 피자랑 되게 궁합이 잘 맞는? 여기에도 아보카도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스 자체에도. 렌치 소스 말고도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있는 소스는 토마토 소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리지널 도우를 시켰는데요. 도미노 피자의 도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피자에 추가할 수 있는 그 슈퍼시드 함유된 그 도우 3,000원인데 그거 추가하시면 좀 더 쫄깃하고 맛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냥 오리지널로 주문했어요. 그리고 갈릭 디핑 소스 한번 뿌려서 먹어볼게요. 잘 어울린다. 이 소스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데 요거를 뿌리니까 기존의 그 렌치 소스가 다 묻혀요. 그 맛이 좀 많이 묻히기는 하네요. 기본적으로 아보카도의 양은 꽤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근데 그런 게 한 두 조각, 한 피자 한 조각에 두 조각, 뭐 한 조각 있는 것도 있는데, 근데 새우는 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피자 한 조각당 새우가 한 개 꼴로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뭐 레귤러 사이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새우의 양은 그렇게 풍족한 느낌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토핑이 안 어울린다거나 그러진 않고 조화로운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막, 와 진짜 맛있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닌데요?
자, 오늘 이렇게 도미노 피자의 신메뉴 아보카도 새우 피자 함께 봤는데요. 재구매 의사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토핑하고 소스하고 조화롭기는 했는데 또 생각이 날 만큼의 그런 맛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보카도 자체가 의외로 호불호가 있는 음식이어서 이 피자 자체도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요. 새우를 좋아해서 먹는다면 도미노의 다른 새우 피자를 추천하고요. 이거는 아보카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한 번쯤 먹어도 될 괜찮은 맛? 그 정도의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미노 피자에서는 신메뉴가 나올 때마다 그 사이드 디쉬를 할인해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켜 먹을 때는 꽤나 유용할 것 같지만 그거 아니고서는 좀 메리트가 없는 느낌?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